네, 다시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대회 8강전 세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슈츠 그리고 래킷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빨간색 조끼 유니폼을 갖기 때문에 슈츠. 자, 빨간색 유니폼이 래킷인 것 같고요. 라켓. 아, 검정색이 라켓, 빨간색이 슈츠입니다. 양 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 출신 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앞에 그 GJ 팀처럼 대열 낚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예. 선수 출신들이 없는데도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강색 슈츠 팀 같은 경우에는 김훈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때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죠. 예. 자, 리바운드 라켓. 자, 빠른 드리블. 하지만 놓쳤어요. 자, 뺏겼고 골밑에 찬스. 더블 클럽 챌린지. 자, 라켓이 먼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라켓과 슈츠의 대결. 아, 네. 근성 있는 득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리블 치는 그 볼을 빼앗고 바로 득점이었죠. 예. 자, 셔플러까지 나옵니다. 김훈 역시. 자, 슈츠의 김훈 그리고 본인이 직접 두 점짜리 깨끗합니다. 두 팀의 공통점은 좋은 수비 이후에 바로 득점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다시 두 점. 하지만 걸렸어요. 자, 루즈 볼. 자, 블랙을 외칩니다. 라켓의 공이 선언이 됩니다. 자, 김훈 선수가 한번 기다려봤는데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 자, 샤클락 바이레이션 이어지고 닿으면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다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3대3대에서 샤클락 걸린 경우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자, 김훈 잡자마자 또 쏩니다. 이번엔 불발. 자, 리바운드 라켓. 검색 라켓 팀이 공을 잡았습니다. 자, 잘 줬어요. 아, 마지막 드리블 미스. 자, 발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 코스트가 상당히 특이한 코트예요. 그렇습니다. 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피카노 타이밍이 좋았는데 예. 아, 캐칭을 못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놓쳤어요. 네. 다시 한번 샤클락 바이레이션. 자, 이 보기 힘든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공격 제한 시간을 다 쓴다는 건 결국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빨간색 래킷. 지금 공 잡은 선수가 래킷의 에이스 김훈. 8분. 자, 김훈 스텝백. 자, 트리블링이 안 나왔고 오른쪽으로 연결. 자, 두 점 불발. 이번에도 샷클락을 다 썼어요. 그렇죠. 네. 네. 앞서 두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약간의 지공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약간의 지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른 템포 마무리. 이번엔 라켓의 득점.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네. 떠놓고 생각을 합니다. 라켓 2대2 동점입니다. 네. 2대2 동점. 7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자, 와이드 오픈이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슈츠. 자, 1대1. 자, 두 명이 붙었는데요. 여기서 파울이네요. 슛 동작 파울. 자, 유튜브가 주어지겠습니다. 저 지금은 포스트 플레이를 하다가 페이크를 아주 잘 썼고요. 네. 그래서 축발이 흘리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들이 팔을 수직으로 뻗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파울을 얻어내기가 쉽습니다. 슈츠의 자유투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공격 리바운드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나와서고요. 선수 교체도 있었습니다. 어호! 야. 높이 달려! 슈츠의 역전 득점. 엄청나게 높네요. 예. 7분. 어우, 이번에도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자, 두 점짜리 불발.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해버립니다. 자, 라켓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3대3 동점하지만 김훈의 도전. 스크린을 서달라고 지금 페이크를 쓴 이후에 스크린을 예. 활용하지 않고 던져버렸죠. 그렇죠. 네. 자, 이 김훈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라켓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또 던지죠. 김훈 이번엔 불발. 자, 어렵게 살려냈는데요. 공의 주인이 바뀝니다. 자, 이번엔 라켓의 두 점 실패. 라켓이 지금 공격 템포는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와이드 오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슈츠. 자, 수비 앞에서 쳐놓고 던졌는데요. 불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대5 농구와 달라요. 예. 5대5 농구였으면
지금 바로 히트를 물거든요. 파울이에요. 그렇죠. 예. 3-3에서는 이제 이런 컨택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저 플레이 해놓고 아차했을 거예요. 예. 사실 5대5 농구 많이 한 선수들은 감당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선수들이 그 룰에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자, 여기도요. 예. 이게 그냥 거친 게 아니라 상당히 거칠어야 휘슬립니다. 그리고 네, 저렇게 끊을 때 확실히 끊어야 엔드원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네. 네. 자, 라켓에게 파울이 선언됐고요. 슈츠의 자유투입니다. 자, 파울이 조금씩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6대 3. 이번에도 득점 실패. 다시 뒤로 나왔고요. 슛츠 김훈! 역시 김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당연히 3점라인 바깥에서 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좀 무리한 슛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래킷. 하지만 계속 공격이 안 돼요. 래킷은 7대 3 점수가 이번에도 무리예요. 네. 샤클락에 쫓겨서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슈츠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샤클라고 5초. 자, 퍼스트 플레이 돌아서면서 득점 실패. 5분. 자, 이제 딱 5분 남았어요. 아직 4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예. 네. 하지만 지금 흐름이 조금 래킷이 조금 힘들어져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김훈의 2점 불발. 자, 래킷 리바운드. 자, 이렇게 근성 있는 건 좋은데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2점. 아하. 안 들어가네요. 자, 또 리바운드 잡아줬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하지만 슛블락. 높이가 상당히 높은 슛 인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선수가 작은 선수를 네. 상 내려오듯이 가볍게 갑니다. 이럴 때 외곽에서 수비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 뭐 완벽한 미스매치였죠. 지금 1대1로 슛을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래키 2점 네. 밀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픈 기회를 또 잘 만들면 슈팅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한 슛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네. 파울, 슛 동작 파울. 4분 초 남겨놓고 심판 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라켓 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뭐 일부러 이제 네, 반대발로 올라가죠. 네, 짝발로 올라가면은 이제 블락 타이밍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스텝입니다. 저런 스텝들은 아무래도 선수 출신들이 조금 더 잘 그렇죠. 밟죠. 네. 예. 선수 출신들이 이제 뭐 이런 대회 나오면 대부분 저렇게 짝발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선수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전에서도 이제 뭐 엘리트 선수들끼리 붙어도 통하는 기술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대회에서는 선출들만이 갖고 있는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저런 짝발 레이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 조끼의 슈츠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의 래킷이 맞붙고 있고요.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2초. 자유 투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냈고 직접 올라갑니다. 이것도 실패. 자, 나왔다 가야죠. 다시 외곽. 자, 파고들면서 슛블럭 막힙니다. 자,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파울. 자, 지금 어느 순간 래킷 팀 선수들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출발은 좋았는데 예. 네. 샤클락 몇 번 걸리고는 좀 아쉬운 플레이죠. 예. 네, 저런 실수도 나오고요. 무리하는 모습도 좀 많이 나오면서 점수차를 허용하고 있고 점수차도 점수차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3 대회는 역시나 외곽 슈터가 필요해요. 예. 네, 지금 라켓에서는 이제 외곽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공격도 다 꼬입니다. 깨끗합니다, 김훈. 자, 9대 3, 6포인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래킷은 자, 더블 클러치 오랜만에 득점. 자, 이런 득점이 예. 좀 진작에 나왔더라면 그렇죠. 네, 훨씬 공격 잘 풀렸을 텐데 아쉽겠네요. 네, 플러터를 올려놨는데요, 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추격할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오면서 뺏깁니다. 여유 있게 한 템포 추격하고요. 스크린 이용해서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분 한 47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수치상으로는 아직도 기회는 있는데요. 계속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라킷입니다. 9대 4. 자, 베이스라인 쪽 들어왔어요. 자, 클락 바이레이션. 지금 너무 여유가 넘쳤네요. 예. 네.
참 이 3x3는 여유라는 걸 가져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격 제한 시간이 절반이에요. 12초면 예. 상당히 짧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5초 남았어요. 그렇죠. 아 뺏겼고 셔블락 강하게 레드. 자 슈츠의 공이 선언됩니다. 하지만 레키 선수들이 같이 일으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멋있는 블락이 나왔는데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제대로 그냥 흔히 말해서 발라버렸네요. 그렇죠. 완벽한 클린 블락입니다. 아 기분의 2점 역시 기량이 뛰어납니다. 4대 11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1분 45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마지막 스텝 라인 크로스 공격권이 다시 넘어갑니다. 약간 느낌이 이제 체력이 좀 다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체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슛거리가 짧아집니다. 예. 자, 여유 있어요. 슈츠 또다시 득점. 4대 12. 자 강력한 수비 압박 도와줬습니다. 아 슛곳을 못 찾았고요. 다시 외곽 스텝백 에어볼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됩니다. 지금 슈츠가 여유 있게 앞서 있지만 네.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저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그렇죠. 자 돌아서면서 득점 불발. 자, 남은 시간 55초입니다. 오른쪽에서 자 장거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외곽이 참 야속하리만큼 안 들어가네요. 김은 한번 튕기고 난 다음에 슈팅 불발. 자 이제 시간이 40초 남 점수가 8점 차 물리적으로 거의 힘들어지는 시간대가 접어들었는데요. 오. 그래도 2점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블라켓. 자 12대 6 그리고 김은도 쏴줬고 불발 공격 리바운드 다시 외곽 또 쏩니다. 슈츠 또 실패. 자 이런 모습이 체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업소리 네. 나왔거든요. 네. 오전에도 두 경기를 뛰고 나서 선수들이 다시 세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요. 정말 경기 시간 10분이지만 그 뛰는 양으로 치면은 정말 많습니다. 김훈 원핸드덩크 꺼져놨습니다. 3-on-3 대회에서 사실 덩크 나오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 와, 엄청나요. 아 역시 이 제야의 고수다운 네. 김훈의 원핸드 슬램덩크가 나왔습니다. 자 억설이 나면서 던졌습니다만 불발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13대 6 13대 6으로 슈츠가 레킷을 물리치면서 4강에 합류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세 번째 경기였는데 기량 차이가 좀 났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뭐 슈츠가 끝까지 열심히 해줬고 또 마지막에는 김훈 선수의 멋진 플레이까지 또 이 농구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할 만한 플레이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3-on-3 영화들에서는 이 덩크슛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 이 핫포트에서 덩크 성공시키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별로 없긴 하지만 또 기대를 해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 번째 8강 경기 마무리를 했고요. 잠시 뒤에 네 번째 4강 8강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